일단 여러 가지 문법부터 보자. 문제 2번 목표 93페이지 자, fx가요 1-3x분의 4x-1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랑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부함수, 그러니까 g랑 h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미분 가능하대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부함수 g랑 h. 근데 px라는 애거든. 합성했죠. h에다가 g에다가 f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전부 합성했어요. 그럴 때 p'0이 10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h'에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에다가 g'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미분을 해볼까요? 그럼 뭐가 나오겠지.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번 도전해볼게. px라는 게 되게 더럽겠다. 그죠? h에다가 g에다가 fx를 이렇게 넣은 거죠. 맞아요?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p'x 를 하면 전체 미분하고 이 안에 꼬았어.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거를 또 미분할 거니까 G'에 Fx하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할 테니까 G'에 Fx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저기다가 0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S에 0넣어요. 그럼 P'에 H'에 G에다가 F 0 넣고 그 다음에 G'에다가 F0 F'에다가 0을 하겠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얘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왜? F0이 얼마냐면 F0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이렇게 세팅되게 나오잖아. 봐봐. 얘가 10이잖아.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다 넣으면 6에 h'에 g에 마이너스 1이고 g'에 마이너스 1이고 f'에 0이 10이라는 얘기죠. 내가 구한 게 이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다 했지 이제. fx를 가져와. f'x를 풀. 1-3x의 제곱과 1곱 2분의 4에 1-3x 하고 마이너스에 4x-1에다가 마이너스 3 여기서 그냥 계산했대. 여기다 0 넣으면 그냥 0을 넣어서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이거 같이 나오겠지.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1단계 11번 1단계 11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랑 fx 역함수 g가 있어요. 어떤 fx가 있고요 그거의 역함수인 g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자, 좀 까다롭게 나왔지. g에다가 이 fx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빼기 2ax 플러스 2x 분의 3을 했더니 얘가 x래. 요걸 만족시키는 g'의 2분의 3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역함수는 하나밖에 없지. 1대1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는 건 G에다가 f(x) 넣으면 x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역함수의 개념이야. 그지? 맞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f(x)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지. 역함수 하나밖에 없어. 역함수, 어떤 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해. 역함수가 두 개 쓸 수 있어? 아니잖아. 1대1 해서 어떻게 역함수가 두 개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즉, 이 얘기는, EFX. 마이너스 2거분의 3이 FX야. 따라서, FX가 2A2X. 2의 x분의 3인거지. 자, 질문. 지금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여기거든. 역함수 구할 거야? 아니, 싫은데? 못 구하겠어. 안 할래. 응? 안 할래. 그럼 내가 지금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린 이게 필요해. 첫 번째, 뭐? f에다가 뭔가를 넣었어. 그래서 2분의 3이 됐대. 그 얘기는 G에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K가 되는, K를 먼저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G 플라임의 2분의 3을 구하려면 얘에 의해서 뭐라고 써야지? F 플라임 K분의 1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역함수는 안 구할 거거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2분의 3이야. F0이 2분의 3이야. 즉, G의 2분의 3은 0이야. 그럼 얘는 F'의 0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분하셔서 0 넣고 여기서 기출하면 나옵니다. 이게 fx여야 역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16분까지 역함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선생님이 느끼기에 얘네가 어려워하는 파트가 딱 역함수야. 하필이면.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해줘. 안 할 수 없어요. 계속 나올 테니까. 16번 볼까요? fx가 다음같이 정의됐어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됩니다. x가 t보다 작거나 같으면 12의 2분의 a의 x. 그 다음에 x가 t보다 크면 x의 n제곱분의 l의 x가 된다. 근데 여기서 y는 fx가 얘가 x는 t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 AN. A하고 N에 대해서 N 곱하기 A 최대값이.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A하고 N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 중에 곱해서 제일 큰 애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AN 최대값이니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 미분 가능하다면 그럼 여기서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각각을 미분하자. 그러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원래 두 거 안
많잖아. 값이 다르면. 근데 그냥 쓰게 하는 거야. 괜찮죠? 어차피 T일 때 미분 가능하게 한다 했으니까. 여기 12에 있는 A이고. 여기가 문제네. X가 T보다 클 때 미분하면 어떻게 돼? 할 수 있잖아. 하고 쓰자. 요거 미분하면 X의 2N 제곱. 근데 얘거 미분하면 X분의 1의 XN 제곱 빼기 XN의 X의 N-1을 하고 LNX를 하지. 맞아요? 그럼 저거 미분한 걸 일단 약분한 걸 쓰면 여기 얘를 나눠야겠지. 어차피 여기다 X만 N-1이 나왔으니까 여기 X에 N 플러스 1제곱이고 위에는 아파가 1 남죠. 그래서 1 빼기 N에 LN X 괜찮아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포인트가 이거야. 얘가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저기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F 플라임 T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더 얘가 12의 2분의 A인데 얘랑 T의 N 플러스 1제 분의 1 마이너스 N의 LN T가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세요? 뭔 얘기니? 근데 보통 우리가 얘들아 미분 가능이다 라고 하면 요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연속. 이거 대답 넣는 게 힘들어. 아, 얘기하기 싫은 거 다 알고 있는 거지? 연속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T 놓고 여기다가 T는 좌우가 곡하니 간단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저거 나오겠네. 뭐가? 그치? 12에 2t, 그러면 at는 t의 n제곱분의 lnt랑 같죠. 얘네도 연속하면 되는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얘를 곱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면, 12를 저쪽으로 보낼까? 전혀 상관없어.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A의 T의 N 플러스 1제곱이 이쪽 여기가 12의 2의 LN T랑 같죠. 여기도요. 얘를 여기다 곱하면 A의 T의 N 플러스 1T가 12의 2의 1 마이너스 N의 LN T랑 같죠. 이런 상황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대각선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어차피 얘네들이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LNT가 1-N에 LNT랑 같고 넘겨서 나누면 LNT가 이쪽으로 넘겨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이죠. 따라서 T가 뭐여야 돼요? 2에 n 플러스 1분의 1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초과예요. 저건데. 이제 저걸 저 식에다 하나에다 집어넣을 거야.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양의 정수 a와 n. 이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그러면 A에 T가 A니까 2에 N 플러스 1분의 1에 N 플러스 1T 제곱 제곱은 12 2에 여기가 저기 들어가면 뭐가 돼요? N 플러스 1 나오죠? N 플러스 그럼 여기는 A에 2가 되고 얘가 12에 2에 N 플러스 1일 테니까 이 약분하면 A
A는 12에 플러스 1이 되죠. 양의 정수라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되게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 잘못했어? 잠깐만. 그치. 선생님 계산 잘못했어. 여기 이건 나온 게 아니지. 여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있지. 이렇게 나와있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네, 양의 정수니까. n이 1이면 a가 6. n이 2면 a가 4. 맞지? 3이니까. n이 3이면 a가 3. 4니까. 그 다음에 n이 5면 a가 2. 그 다음에 n이 10이면 a가 1. 이렇게 나와. 곱 중에 제일 큰 게 누가 되면 맞죠? 10이요. 이렇게 결정해. 그래서 이 논속 시험이다. 유분 가능하다. 라는 걸 따져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푸셔야죠. 26번으로 봅시다.
이거잖아. 근데 얘가 이거라고. 얘 때문에. 변형을 했어.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그래서 아까 적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x제곱에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얘 fx가 양수인 건 여기 진수 조건이라서 이제 들어가는 거군요. 여기다 1을 넣어봐. 얘가 1이래. 2x가 1이면 x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여기다가 x에다 0을,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어버려. 그러면 ln에 0 넣으면 f1이지. 근데 얘가 1이라는 건 얘가 0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을 때이니까 따라서 c가 0이지. c 1 아니야. 여기 ln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f의 2의 x제곱이 c가 0이니까 2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다 2 넣으면 얘는 2의 4제곱이겠죠. 4번이에요. 어렵다. 여기는 여기만 잘 생각해내면 요 변형을 요렇게만 잘 생각해내면 얘가 이걸 미분한 거다라는 것만 잘 생각해내면 조금 할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가 너무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37번 더 전에 20번 하고 37번 20번 영수야 너도 지금 있으면 보내. 조용히 있지 말고 20번 하고 37번 가자. 20번 보세요. 29번.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거긴 한데 거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 리미트에 x가 2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ln x 더하기 ln x 제곱 더하기 점점점 그리고 ln x의 8제곱하고 빼기 8이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는 12의 ln x죠. 여기 얼마? 요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ln x 이렇게 뭐가 보이세요? 거기서 뭐 보여야 돼? 저 글씨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치환해야죠. 뭘? ln x. 그냥 쓰면 안 풀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ln x를 t로 할까, t? 그럼 x가 뭐냐면 이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x가 2에 가까워지면 t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1에 가까워지는 거죠. 맞아요. 됐나요?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리미트 t가 1에 가까워질 때 t의 제곱 t의 8제곱 빼기 8 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아, 그 다음도 어렵네. 그 다음엔 저걸 써야죠. 원래는 이제 분모도 여기고 분자도 여기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려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함수로 잡아요. 위에 건 나중에 신경 써. 무슨 얘기냐면 FT를 F 없지 여기 F 없지 FT라는 함수를 이렇게 잡을 거야 내가 T
D의 8제곱, D의 7제곱, 이렇게 해서 T까지 잡아볼게요. 그럼 F1이 8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리미트 T가 1로 갈 거야. 일단 좀 띌게요. 위에 건 12의 LNT라고 적더라고요. 밑에는 F2 빼기 F1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하냐면 T-1을 넣으면 T-1을 넣어버려. 이렇게 해버려. 같이. 괜찮아요? 그럼 밑에 건 뭐가 돼? 밑에 건 F 플라임 1이 되거든, 이렇게. 근데 니네 이거 뭘 구하니? 이거 뭘, 여기 이거, 이거랑 이렇게 만나면 뭐 되니, 이거? 그새 까먹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 자, 얘랑 비교해주세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은 1 플러스 X가. 보이세요? 여기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거야? 뭐, 아니면, 전체적으로 식을 따로 별 상관은 없어요. 로피탈을 써도 되겠습니다. 부모 분자가 다 극한 영어가니까, 부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서 계산해 상관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이게, 이게 그래서 1로 가야 돼. 얘가 1이니까. 분위기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t-1을 x로 줘요. 그리고 t가 1 플러스 x잖아요. 그러면 t가 1로 갈 때 x가 0으로 가요. 다시. 네? 얘가 1 플러스 t 여기 오고 이게 x. 여기서는 얘가 1이니까 여기 1을 건다.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큰일 날 사람은 여기 1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8, 7, 6, 5, 4, 3이니까.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안 되면 여기서 바로 로피트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미분해서, 부모 분자에서 미분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로피트이죠. 37번으로 가자. 자, FX가 유명한 녀석이죠. 이놈의 역함수 아니냐고요? 텐젠트. 탄젠트 함수예요. 범위가 여기까지 에요.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의 역함수를 이거라고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그럴 때 이게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힘들면 선생님이 저번에 내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그 역함수를 구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얘를 hx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f의 역함수는 h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함수니까 얘를 x로 미분하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h 플라임 x는 g 플라임의 2분의 x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거기에 2분의 1이 붙겠죠. 합성함수 미분이니까요. 오케이? 맞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x에다가 0이 되게 하려면 x에다 뭘 넣으면 돼요? 이 상태. x에다가 1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g 플라임 0은 h 플라임 1이라고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f 역함수에 뭘 넣어서 계산한 거겠죠? n 이 2분한 거에서 뭘 넣어서 계산한 거죠? 왜? 이런 관계니까. 근데 뭘 넣어야 1 나와요? 이거겠죠. 현재트 4분의 4가 1이니까. 맞죠? 이해가 안 되는 데를 얘기했어. 다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F의 역함수가 G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써있잖아요. F의 역함수를 내가 HX라고 할 건데 그게 얘잖아. F의 역함수는 H예요. 얘를 미분해서 싶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미분하세요. H 플라임. 여기 미분하면, 여기 미분한 상태가 나오고, 여기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 그 다음에 G 플라임 0을 구할 거고, 여기 0 되게 X를 1 넣어요. 1 넣었으니까 얘겠죠.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를 fx 프라임을 미분하면 이게 되고, 거기다가 4분의 8을 집어넣으면 이게 있죠. 그럼 얘가 뭐예요?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g 플라임 0은 1이겠죠.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답이 틀렸어. 왜 틀렸지?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어? 역함수가 적어고 2분의 3이 저렇게 떨어질 거고 2분의 1 밖에 나오지. 저게 0인 거야. 그럼 1을 넣는 거야. 이상한 데 없네. 4분의 파이를 1인분으로 제곱이니까 2 곱수니까 2.
맞는데? 이거 선생님 다시 한번 풀어볼게. 이상하네. 여기 답은 2번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아야 되는데 선생님 뭘 빼놓은 건가요? 이렇게 해도 중학교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지? 봅시다. 39번 현재 FX가 탄젠트 x 빼기 x고요. gx가 코사인 x 되겠습니다. 와 이거 알고 여기는데 극한값 리미트 t가 0으로 가요. 밑에 t가 깔려있게요. 이렇게 공모 연결됐죠? g의 4분의 파이 플러스 t 분의 f의 4분의 파이 플러스 t를 하고 빼기 루트 2 더하기 4분의 루트 2 파이를 했어요. 이거 얼마냐면 그렇습니다. 함수를 아예 앗살이 저기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저걸 저렇게 넣었을 때에 저렇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탄젠트 0, 코사인 0을 넣었을 때 저게 나오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이건 그냥 세팅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기다가 여기다가 0을 넣었으니까 여기 0인 거죠. 여기다가도 0을 넣고 0을 넣으면 여기도 0으로 가야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라. 내가 hx라는 애를 gx분의 fx 잡을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0을 한번 넣어봤어. 아니지 4분의 파이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g의 4분의 파이 분의 f의 4분의 파이. 그럼 g의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인가요? 코사인이니까 여기 4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부모 문제에다가 뭘 하면 돼요? 루트 2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내가 t를 h로 바꿀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아니 h지 내가 h 바꿨으니까 h의 4분의 파이 플러스 h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얘기죠. 니네 눈에 보이지 못하려고.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그죠? h 플러스 4분의 파이죠.
뭐 미분하세요. 미분해서 저분의 파이 집어넣는데 미분이 쉽지가 않겠는데. 미분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HX가 사인 X분의 코탄젠트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미분하면 밑에 거 제곱하고 여기가 어렵구나. 차라리 사인을 곱하고 하는 게 낫나?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좋은 방법은 아닌데 더럽네요. 근데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어차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코탄젠트 X 코시칸트 X에다가 제곱 X에다가 아니지 아니지 코시칸트 제곱 X죠. 적분할 뻔했네. 빼기 1에다가 코사인 X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네. 코산젠트 X 마이너스 X 사인 X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여기서 계산하면 되지. 그럼 바로 나옵니다.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4분의 파이도 이미 바로 나오잖아.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네.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걸 알아먹느냐는 거죠. 얘를 함수에다 봤을 때 여기가 얘가 되는 걸, 얘가 되는 걸 알아보는 거냐.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좀 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의 4번을 갑시다. 여긴 좀 많이 어렵죠? 지워야겠다. 볼 거 있으면 빨리 좀 잘 지울 거야. 적을 건 빨리 적을 거야. 진위형이라서 아마 할 게 많을 거예요. 스텝 4번입니다. 자, 실수 A와 서로 다른 두 실수 A, BC에 대해서 A랑 B랑 다르다는 얘기 있죠. A랑 C랑 다르고 그 얘기 아닙니다. 자, 함수 fx, gx의 p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y는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예요. y는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y는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x는 a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그러니까 a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 구현지는 계란 b랑 c래요. 그리고 px는 F랑 G를 협성한 거에 대한 미분인데 A가 아닐 때는 그렇게 나오고 A일 때는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G가 있기 때문이겠죠. 옳은 것만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뭐. 와우, 귀엽군요. 안 썼어요 선생님. 쓸 게 많아서. 자, Y는 G에다가 FX를 했습니다. 합성. 그럼 얘는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맞아요? 미분이 불가능합니까? 이거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계속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게 답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쎄요 족보 하나 써야 될까? 가에 보면 FX는 얘는 미군 공이에요. 나에 보면 GX는 연속인데 지금 limit H가 0 플러스 6칸으로 갈 때 H분의 요게 B란 말이에요. 그리고 A가 뭐든 X가 A가 아닌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자, limit H가 0에 좌우칸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얘기죠. 저 얘기예요. 뭘 예를 들면 좋을까? 근데 PX라는 애는 저걸 합성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질문이 PX가요. PX는 여기 안 쓰여요. 여긴 PX는 이거란 말이야. P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지. 이게 X가 A가 아닌데서 0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랑 상관없는 거지, 얘는. 기억은. 기억은 요 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관리를 찾아야 되는데, 와, 쉽지 않겠네. 보통 연속인데 미분 그러니까 그 점에서 빼고 미분 가능한 건 어떻게, 어떤 걸 많이 주냐면, 이런 건데요. GX를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세팅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거 A가 0이라고 하면 되지. 0에서 빼고 이거 미분 가능하잖아요. V자 모양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 0에서 요게 요거는 요 입장에서는 6칸이니까 1이 되고 여기는 좌우칸이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다르지 않죠? 괜찮아요? 근데 아씨 FX를 뭘 잡아야 되지? FX를 뭘 잡아야 되지? 아 가능하네. 그러면 됐다. 봐봐요. FX는 그냥 간단하게 잡으세요. 발레. 발레를 잡을게요. 발레를 FX는 그냥 X-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을 잡아야 돼요. 그럼 F에다가 잠깐만요. G에다가 FX를 하면 얘가 X-를 잡을 것이잖아요. 그럼 얘는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얘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지. 네? 다시. 자, 이게 이런 거야. 얘는 미분 가능해. 얘 연속이지만, 그 점에 산점에서 미분 불가능해. 보통 이런 건 절대값 주는 게 좋아요. 보세요. 얘면 우극칸이면 길게 A고, 좌극칸이면 좌미분에서 마이너스 1이잖아요. V자 모양이 돼. 근데 여기다 합성했단 말이야. G에다가 X를. 그럼 합성하면 2분 된단 말이야. 요거, 원래는 요게, 요거여서, 여기서 불연속이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합성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한 칸 옆으로 이렇게 이동했지.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은 아니다. 항상은 아니다. 기억부터 어려운데? 뒤에도 어렵겠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나와요. F에 GX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필요 충분했거든. F'의 GA가 0이다라는 거죠. 맞죠? Y 어째서? 봐봐. 얘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대요. 연속에다가 연속을 합성하면 연속이죠. 그 연속성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얘를 미분했어. 프라임. 그러면 F 프라임의 G의 X고 G 프라임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G 프라임 A가 존재하지 않죠.
다르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얘가 0이에요. 그치? 이해돼요? 그렇잖아. 얘가 존재하지 않아. 여기다가 a를 넣을 거야. 내가 여기다 a를 넣을 거야.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얘가 존재해야 여기다가 a를 넣는 게. 근데 여기다가 a를 못 넣잖아. g 플라임 얘가 존재하지 않거든? 왜? gx는 여성이지만 x는 미분 가능해. 빼고 여기. 얘도 자기 때문에 좌변계수랑 우변계수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어야지. 따라서 얘가 0이면 되죠. 이건 사기예요. 확실하게 적어놓으면 딱 떨어지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자, fx는 이계도함수가 존재하고, 자, 이계도함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fx가 연속 미분 가능하니까, 그런데 한 번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y는 fx, gx가 x 내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얘가 얘가 존재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기서처럼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서 방금 그럼 이 얘기는 그렇죠. f 플라임의 g의 a가 0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방금 미분에서 그럴 때 px가 저거야. 진짜 나왔어. px가 진짜 나왔어. px가 x 내에서 미분 가능할 최충분 조건은 뭐냐 라는 거죠. 자, 얘가 0이니까 여기다가 0, a 놓고 a는 여기서 같아서 얘가 연속으로 된 거예요. 그죠? 이해 되시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럼 px가 x 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저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p'x. 어차피 x가 a일 때는 계속 0일 거 아니야. 여기 0일 거 아니야. 그럼 x가 a가 아닐 때. 저거 미분하자고, 저 위에 있는 거. 얘를 가져다 한 번, 얘 함수니까 한 번 더 미분하자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곱이니까, 봐요. f2'의 gx하고 g'x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거니까 얘가 제곱이 되지. 더하기 앞에 거 얘가 되고요. 뒤에 거 미분을 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내가 a를 넣었잖아. 여기다가 a, 얘가 여기 들어오는데 p 플라임에 내가 a를 넣을 거야. 근데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얘가 미분 가능하면 된 거 아니에요? 얘가 존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다시. a는 a에서 미분 가능할 조건은 g'이 여기다라는 거야. 봐봐. 여기다가 어차피 0을 넣으면, 얘가 여기 a를 넣으면 f2'이나 g의 a가 되고 g'x a의 제곱이 되고, 어차피 g는 없다니까. 얘가 없더라도 여기 사라진다고. 얘가 0이니까. 그럼 얘가 존재하니까 얘가 0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건 틀려. 이유가 뭐야? 여기 봐봐.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제곱이지. 그럼 얘가 0이 아니어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구가 다르면, 즉 b의 절대값이랑 c의 절대값이 같으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은 틀려요. 오케이. 얘 또 답이 맞는데? 얘는 또 해 맞아. 겹판이구나. 아니야, 이거 틀려요. 이건 답 잘못 나온 거야. 여기 봐봐. 여기 b가 1이고 b가 c가 2-1이잖아. 그럼 여기 제곱하면 같아지잖아. 여기가 0이 아니어도 제곱하면 같아지기 때문에 얘가 존재해. 어차피 여기 사라질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b인 경우는
얘가 되는 건 아니죠. 잠깐만, 항상 해야 되나? 항상? 잠시만요. 필요 충분 조건이. 그럼 맞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얘네 항상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이건 트윈 케이스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 아니면 되는데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필충이잖아요. 그러려면 얘가 0인 게 맞죠. 이거 맞습니다. 항상이라는 얘기가 필요한 거니까. 됐어요? 그냥 8번 볼까요? 8번 하우시죠. 말이 너무 어렵다. 그쵸? 특히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미분을 했을 때 얘가 존재하려고 하면 얘가 없으면 무조건 얘가 0이에요. 여기도 여기 적어졌잖아요. 얘가 존재하려고 하면 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0이어야 돼요.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8번을 보죠. 자, 함수 fx는 미분 가능하고 gx가 fx의 역함수래요. 미분 가능, g가 f의 역함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실수 알파벳에 대해서 f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베타, 그 다음에 f'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4분의 베타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리미치 x가 베타로 갈 때 루트 5, 계산 더럽네요. 분의 1 빼기 G 베타에다가 루트 씌운 거 분의 1. 에이, 아니네. X 마이너스 베타. 얘가 P래. 네. 이렇게 되어있을 때 P 값을, 이 P라는 애를 알파하고 베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것 중에 옳은 모습입니다. 너무 쉽진 않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저 상태로 두면 절대 못 풀어서요. 함수가 x가 있지, g도 있지. 그럼 또 이렇게 해야지. hx를 루트 gx 분의 1로 가줍시다. 괜찮죠? 그럼 얘가, 그럼 gx는 h 제곱의 x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맞겠죠. 이게 되겠죠. 양면 제곱하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봐줄게요. 그럼 limit 베타로 가야 돼. x 마이너스 베타 분의 hx 마이너스 h 베타 분의 1로 바꿔. 얘가 뭐가 되냐면 h 플라인 베타 분의 1이지. 만약에 h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근데 0이 될 수도 있잖아. 0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 있니? 없는데. 있네요. 거기 베타는 항상 0이 아니다. 알파는 항상 0보다 크고 베타는 0이 아니다. 근데 여기가 0이 아니니까 분모는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역함수니까, 역함수이니까 G에다가 베타는 알파에 이렇게 바뀝니다. 저것만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분해야죠. 이거면, 자, 방금 선생님이 뭘 했냐면, 보세요. 여기 형식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hx죠? 그럼 여기 hβ죠? 는 거니까. 이렇게 바꿨죠? 위쪽 x-β 나눈 거예요. 근데 베타가 0이 아니니까
부모 여기가 0이 될 리가 없다고요.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 값이 0이 될 리가 없는 상황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구하자고요. 여기서 h 플라이스는 가장 두껍겠다. 이타가 gx고요. 제곱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저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돼요? 약분을 해보니까? 약분을 한 게 낫나? 밑에다가 제곱을 놓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차피 뒤집을 거니까 x자예요. 위에도 밑에다가 2에 x, gx 분의 g 플라임 x, gx잖아요. 얘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h 플라임이니까 뒤집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g 플라임 베타의 g의 베타 분의 2의 루트 g의 베타죠.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다 베타 뒤집은 거야. 자, 이제 써먹을까요? g 플라이 베타분 베타는 뭐예요? f 플라이 알파분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 f 플라임 알파 분의 1이고 g 베타가 알파죠. 이렇게. 여기는 2의 루트 알파. 근데 보세요, 얘가 4분의 베타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신없네. 얘가 4분의 베타라고요. 베타 쓰니까 밑에는 알파 베타 쓰고 4가 위로 올라가서 8의 루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있어? 왜 없지? 아, 맞아. 뒤집어야 되지. 미쳤나 보다. 그치? 뒤집어야 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4분의 몇하면 이게 베타분의 그치? 4의 알파하고 2의 루트 알파지. 그래서 베타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알파분의 2 알파분의 루트 알파 베타 이거겠지. 이건 있어. 계산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 잘못되니? 뒤집었잖아. 아, 잘못했구나. 여기서 어디 잘못했냐? GX가 밑에 있네. 잘못 썼습니다. 여기에 G베타가 들어가네. 그럼 알파가 여기지 않지? 여기에 알파가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4분의 베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알파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잘못 썼네. 그래서 알파 베타 루트 알파니까 마이너스는 또 어디 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선생님 우선 잠깐 쉬었다. 보안 활용인데 이렇게 이제 이번 부분입니다. 여기 18페이지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2차함수 fx가 fx가 2차인데 x는 a에서 극대값 0으로 갔는데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 여기가 A요. 그럼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뭐 K에 X 마이너스 2차원 정도 있죠. 2차원수니까요. 근데 2의 X의 FX는 그럼 뭐 K, 마이너스 K에 2의 X제곱에 X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X는 A에서 X는 A가 아니라 알파죠. 여기서 여기서 극소를 갖고 해요. 그 다음에 X분의 FX는 X는 베타에서 극대를 갖는대요. 그럴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냐? N 양수령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복잡하긴 하네요.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GX를 요거를 GX라고 정할까요? 이렇게 미분을 G 플라인 알파죠. G 플라인을 합니다. 앞에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K에 2X에 그대로 X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니까 플러스 아니죠? 여기도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를 잡지 말고 갈까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K가 음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2K에 2의 X의 X-A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묶으세요. 어떻게 묶냐면 K의 2의 X의 X-A를 묶죠. 그러면 여기는 X-A가 나올 거고 여기는 K가 남겠죠. 아니 2가 남겠죠.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0되는 데를 찾아서 계산할 건데 A-A랑 X-A인데 2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 2X는 범위나 0이 안 되니까 그냥 보시면 되죠. K가 음수라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E, 여기가 A죠. 그러면 극소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여기죠. 따라서 알파가 A-E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분의 FX를 우리가 HX라고 합니다. 얘가 X분의 K의 X-H분 미분하세요. 밑에 제곱이죠. 2K의 X-A의 X분 그 다음에 빼기 K의 X-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분모는 0이 안 될 거니까 0을 빼놓는다고 치고요. 0값은 들어가지 않을 테니 여기에 K에 X-A로 묶으면 여기는 2X가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제곱분의 K에 X 플러스 A, X-A가 되겠죠. 어차피 밑에는 양수니까 얘도 그래프가 F를 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0이 어딘가 여기 잘리겠죠. 분모의 것만 부호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양수니까. 아마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A.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안 사라지는구나. 안 사라지네. 아 극대군요. 여기는 베타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는 네. 유제수 한번 보자. 요거는 부호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 fx 어떤 함수인지만 잘 봐주시고 유제수 한번 볼까요?
이상의 자료수 n에 대해서 x가 0보다 큰 게 정의된 함수 fx가 n에 대해서 x가 0보다 큰 정의된 함수 fx가 x의 n제곱의 lnx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복귀해서 옳은 것만 인대로 보는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라고 적혀있어. 여기 때문에 그렇겠죠. 0일 때는 이제 비어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억. 그러니까 f 플라임 1은 1이다. 미분해보죠. n이 이상이니까. nx의 n-1의 x, ln x. 여기다가 더하기 x의 n의 x분의 1. 제가 x의 n-1로 묶으면 이게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1라면 1이죠. 여기 1이지. 1라면 0이지. 1 맞죠? 그 다음에 니은 함수 fx의 최소 극소값을 fx의 극소값을 우리가 gn이라고 할 텐데 n에 따라 돌아가는 얘기죠. 그러면 gn 값이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 작은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3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극소가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그럼 이제 얘가 0이잖아요. 부호를 따졌을 때 어차피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양수거든요. 여기 부호만 따지면 돼요. 그러면 ln x가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x가 2의 n제곱분의 2분의 1 여기일 때가 0이겠죠. 됐죠? 이제 그러면 표를 이제 그려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을 때, 여기 0이 비어있는 상태죠. 여기도 이제 0을 지나는 거니까. 가다가, 원래 여기 0이죠, 원래는. 여기. 지금 이거 없어요. 여기 때문에. 가다가, 네. 2에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0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보다 작은 게 들어가요, x가. 만약에 여기에, 2에 마이너스 n분의 1을 넣어서 하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게 음수에 대해서 내려가죠. 맞죠? 그럼 올라가겠지. 근데 여기 극소죠. 즉 극소인 g에는 f의 2에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다 넣어요. 그러면 저기 n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2분의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n 2분의 1이겠죠. 이게 나오면 돼. g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럼 n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은 바뀌고 또 지지분 부동은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2가 2점 7이 얼마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돼요? 근데 2가 2가 n이 2 이상이 돼야 돼요. 2 되죠? 3 되나요? 4까지 돼요? 4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4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개인 것 같은데요? 7이면 4가 안 되죠. 잘려요.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지금 보죠. 자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선 y의 네트워크의 변곡점을 우리가 am, alpha n이죠. alpha n, f의 alpha n 좌표라고 잡았어요. 라고 할 때
알파 N이라는 애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N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애냐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비교해야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투플라인 X를 한번 구해봅시다. 앞에 거 비교하니까 N-1에 XN-2하고 N에 LNX 플러스 1 오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냥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N이 여기서도 이제 XN-2로 묶으면 와 생각보다는 정신없겠네. 자 여기 그냥 곱할게요. 얘네들이 곱하면 여기 그냥 N에 N-1에 LNX로 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N-1인데 거기다 N이 더해진 거니까 EN-1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얘가 0이 된대잖아. 네. 아, 여기 0이 안 됩니다. 죽어도. 그래서 LNX가 넘겨서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N에 N-1분에 EN-1 이렇게 되고 맞죠? N에 N-1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N-1분의 1 이걸 거예요. 이거 통분하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써도 되고 됐죠? 그러면 알파인이라는 애가 2에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 마이너스 여기 뒀을까? n 마이너스 1 n분의 1 이렇게 이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n의 형태가 뭐 커지냐 작아지냐를 따질 거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떻습니까? 영수가 여기 보이려나? 여기 짧고 그러니까 알파 n분의 알파 n 플러스 1을 다 해보자. 이게 1보다 크면 큰 거지. 어차피 여기 다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얘가 2에 마이너스 n-1분의 1 n분의 1일 거고요. 얘가 2에 마이너스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그럼 얘가 2에 얘에서 얘를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기 사라지고 얘가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1보다 크죠. 0이니까 위에가 양수니까 잠깐만 아니지 계산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치. 부호가 안 되지. 아니네. 맞는데. 밑에 게 2야. N 플러스 1이니까. 헷갈려. 맞아요. 1보다 크죠. 이렇게 나오는 1보다 크니까 뒤로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답이 기역 디귿입니다. 어렵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미분을 잘 해야 봐. 1-4 볼까요? 잘 먹어보시고 요거 하고 넣기 싫어할 건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좀 뒷부분 좀 더 하고요. 안 되면 저거 풀어도 돼요. 더 여기 이거 포커스를 더 풀어도 돼요. 그다음에 적분도 줄 테니까 적분도 풀어주세요. 제일 네, 밑에 어디까지 하신 분이? 서로 적분 어디 적분에 들어가는 거 확실히 적분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지 모르는 거야. 적팔면 안 들어갔네. 내 둘이 학교 다니니? 학교 가고 있는 거야? 네, 딴 반에 붙어서 문제 이거. 엑스가 자 2의 C 때문이에요. 얘랑
즉 얘네들이 한 점에서 서로 접할 때의 접점을 P라고 한대요. GX랑 얘랑 접하는데 그때 접점을 P라고 한대요. 그때 좌표를 A 분모이라고 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얼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안 됐나? 자, 역함수랑 점이 P가 A, B예요. 그러면 자, 접점이 역함수와 역함수가 맞는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A, B, 여기가 P란 말이야. 여기가 A, A겠죠. 즉 B는 A랑 같아요. 같아야 되고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 아니에요. 2에다가 C에 A를 했는데 A가 나와야죠. 2위인 수가 A, A 맞죠? 아니야? 맞잖아. 이 얘기 되죠. 그러면 이제 A, B, C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거 저거 어떻게 구해요? 포인트가 있죠. 요즘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여야 되죠? 1이어야 되죠. 접점이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 참. 그래서 이게 미분합니다. F' X는 C에 2에 CX죠. C가 앞으로 와서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 A를 넣어요. 그러면 C에 2에 CA가 1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2에 CA 제곱이 10분의 1이에요. 근데 걔가 A잖아. 돼요? 뭔 얘기인지? 그럼 A랑 B랑 C랑 곱하면 A 제곱에다가 C를 곱하는 거니까 C가 A분의 1이니까 A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A가 뭘까요? A를 구해야 되는구나. 어디다가 집어넣는 게 편하나? 아, 여기다 넣는 게 있나? 얘가 2거니까 A, C가 1이죠. 이걸 여기다 넣으세요. 따라서 A가 2네. 그럼 여기도 2겠죠. 여기까지 했다는 거 표시해놓고 여기 찍어봤어. 전부? 솔직히 잠깐만. 깎았다 할게요. 거울 눈이 추운 거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추위 저번에 우리가 풀던 건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1에 K11에 14번을 하면 됩니다. K11에 14번. 14번. 이것도 했네요. 17 됐어요. 17도 했네요. 뭐야? 18도 했네요. 12에만 하면 되나? 12에 12에 14로 가자.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다. 이건 안 하는 것 같아. 아, 이건 옛날에 했어요.
12-14로 갑시다. 이렇게 했구나. 아까 선생님이 복사할 때 미역을 봤더니 한 것 같더라고요. 12-14부터 보자. 그러면 포커스는 이따 질문도 받아도 되겠네. 여기요. 12-14 보자. 나는 내가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많이 안 풀었나? 그러고 있었네. 12-14 볼게. 이것도 우리가 전에 언제지?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아무튼 풀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수능 문제다. 12-14 볼게. 네. 풀고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원래 수투일걸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수투지 않나? 미적이라고 하기엔 좀. 자, 다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랑 y는 t가 만나는 세 점 중에 x좌표가 가장 큰 점의 좌표를 ft,t, x좌표가 가장 작은 점의 좌표를 gt,t. 저번 시간에 이거 풀었던 거랑 살짝 비슷한 유형이에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ht를 t 곱하기 ft 빼기 gt 로 결정을 했을 때 h플라이 5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fx라고 하지 말고 저 그래프를 미끝나면 3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가 0의 대를 찾아서 계산을 해볼까요? x4x 3이랑 5한 다음에 이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또는 3분의 5일 때 극대부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가 마이너스 15라서 y,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7 플러스 8 마이너스 플러스 45 플러스 5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40일이네요. 개인으로 한 게 아니네. y하고 x에다가 3분의 5를 집어넣으면 27분의 125 네, 9분의 50 30 아니야 50 마이너스 3, 25,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죠. 이게 0보단 큰 것 같은데, 0이라는? 계산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이게 27분의 120 곱하기 150, 빼기 20이죠. 선생님이 계산을 풀이나 했어요. 275죠. 3으로 안 떨어지죠. 27분의 275 마이너스 엥?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거 계산 틀렸니? 3분의 5는 맞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7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죠. 네, 뭐 저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오는데 뭐 문제는 딱 마이너스 10
10이라서 뭐 결정된 건 없으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는데 앞에가 양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립니다. 마이너스 3일대에 6대가 40mm니까 좀 격하게 그려야 돼요. 0일대가 5니까 이 정도 된다고 치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격하게 못 그려요. 이렇게 된다고 치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일대 41 5 3분의 5일대 여기 무게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0보다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요 y는 7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7을 잡았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f7에 문제를 다시 읽어봐. 세점 중에 x좌표가 가장 큰 점의 좌표니까 여기가 ft 그냥? 그리고 여기가 gt예요.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예요. 세세?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ht는 얘에서 여기를 빼고 곱하기 t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넓이예요. 어차피 T가 전에 들어가는 거랑 상관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자, 그럼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의 교점이랑 여기 교점의 x좌표랑 x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식이요. h랑 g를 h를 다 써버리죠. 몰라? 그럼 얘를 이 식을 우리가 h를 아니면 뭐라고 하지? k도 쓰고 있죠. t 그냥 쓸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국에 우리는 요 세 개의 교점을 여기 중간에 교점 하나 있긴 하지만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가 t이다 라는 거에 세 근 중에 하나가 gt 그 다음 하나가 또 뭐 있고 그 다음에 ft인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크게 좀 놓고 이렇게 돼요? 그 얘기죠. 그랬을 때 뭐 이 식을 잡아놓고서 문제를 풀면요 어차피 아 여기서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걸 좀 확실하게 결정 문제를 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 잠깐만 미분을 그냥 해버릴까요? 미분을 그냥 해버릴까요?
잡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샷을 잡아야겠다. 몰트가 H, F, G, H 잡혔는데 KS라고 할게요. KS.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K의 X는 T의 핵은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K에다가 여기에 있는 GT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T가 되는 거죠. 무시하나 봐. 그죠? 어차피 여기 X값이 이거, 이거, 이거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K에다가 우리가 FT를 넣었어요. 이렇게. 이거 이거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 왜 그러냐면 얘가 스트로크 푸는 거랑 수환이랑 푸는 거랑 방법이 달랐어요. 아니 스트로크 푸는 거랑 미적이랑 푸는 거랑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를 미분해요. 미적을 푸는 거고 여기를 미분하세요. 양변은 T고. 그러면 이 K가 상수가 아니라 함수다. 내가 그래서 좀 얘기를 그랬던 거예요. 다른 공부 없을까? 아이씨 K 거슬리는데. 그래 A도 세트 최대 대문자 A 대문자 A 이게 이 사이가 될까? 이게 나을 것 같아서 거슬려요. 이런 함수식이 있다는데 함수식? 이렇게 함수식이 있어요. 얘를 미분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A 플라임에 G T에다가 G 플라임 T를 하면 1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도 A 플라임에다가 F T를 하고 F 플라임 T를 하면 1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번 양변을 T로 해서 미분해버린 거예요. T로. 돼요? 대신에 이제 GT는 여기 있겠죠. 요 사이에 있는 거. 여기 절대 안 넘어가요. 요 사이. 요 근이랑 요 사이에 있는 게 GT. 그리고 여기도 요 사이에 있는 거. 특히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요 사이에 있는 거. 그냥 40일로 안 넘어갈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FT는 저기 있고 GT는 저기 있다. 라는 건데. 우리가 구해내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얘를 미분하세요. 그래서 H 플라임 T를 해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냥. 그래서 여기 FT 빼기 GT가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하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T 나오고 빼기 하고 G 플라임 T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 H 플라임 5라는 건 F5에서 G의 5를 빼고 이거에다가 거기 5로 묶어서 F 플라임 5에서 G 플라임 5를 빼는 거 이런 얘기죠. 되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이게 여기 있는 거죠. 여기일 때 요 점일 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G5구요. 여기가 F5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아, 저거일 때에 요 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랑 이거 구하는 거는 저기다가 5를 넣고 풀면 되거든요. 봐봐. 이게 5일 때는 T가 5일 때니까 여기다가 5, 6, 9 풀면 돼요. 그지? 봐봐. 이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 다시 하는 얘가 AX야. 이렇게. 이거라고. 여기 5일 때를 보고 싶은데 얘가 5일 때를 구하면 되잖아. 그때 X가 3개 구하면 되잖아. 여기 3개 구하면 되는 거잖아. X가. 그럼 얘는 그냥 나온다고요, 얘는. 얘는 나온다고.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잖아. 여기는 이걸 풀 거라니. 오케이? 다 했어요. 다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 AX가, 즉,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가 5일 때부터. 이거 사라지잖아요. 그럼 X를 묶어요. X제곱에 플러스 2X. 이거 바로 유수분해. X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5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 5일 때. 그죠? 여기잖아. 여기 하나, 둘, 0, 2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3일 때. 따라서, 예. 네. G의 5는 마이너스 5고, F5는 3일 때. 이거 넣으면 된다고요, 여기도.
이거 구했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T에다가 오르면 다음 유식에다가 T에다가 5를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A 플라임에 G에 5 곱하기 G 플라임 5. 여기서 G 플라임 5를 구하라고 해. A지라고. 여기다가 A 플라임에 A 플라임에 F에 5 넣고 F 플라임에 5를 구하라고 해. 괜찮죠? 근데 방금 우리가 구했잖아. G5가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라임에 마이너스 5 곱하기 G 플라임 5가 1이고 F5가 3이야. 그러면 A 플라임에 여기다가 3 넣고 F 플라임 5를 하면 1이 되는 얘기야. 돼요? 어? A 플라임 뭐야? 얘가 A 플라임이야. 아, 처음부터 그냥 정의한 거야. 따라서 두 번째. 두 번째. 어, G 플라임 5는 A 플라임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5는 거 얼마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로 넣으면 75. 7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35, 40분의 1 이렇게 되고. 근데 어차피 여기 앞에 5가 있잖아. 괜찮죠? 그 다음에 F 플라임 5도 여기서 A 플라임 3분의 1이라고 해요. 3 남은 얼마냐? 어, 27 어, 22 빼기 15 분의 1이라서 39 24분의 1.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 계산나요? 이런 얘기. 좀 어렵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 여기의 세근이 이거다. 이거의 근이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걸 미분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어려워. 이걸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12-15 보소.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했어요. 그럼 우리 계속 똑같은 툴, 이게 바퀴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근데 본 거 같은데 못 풀고, 본 거 같은데 못 풀고, 여기 있는 거예요. 12-15. 자, 두 상수 AB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어, 함수 fx가 x-a, x-b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a가 크니까. 여기 그려져요. 여기 a, 여기 b. 이런 형태죠. fx로.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gx가 x4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요 미분하면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를 이거에 대해서 hx라는 애가 이거래요. f에다가 저 역함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합성할 거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8이 얼마냐? 얘가 얼마냐? 물어봤어. 가. 자, 함수 절대값. x-1의 어? 앞에 절대값이 없구나. hx의 절대값.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오! 절대값인데? 절대값인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엄청나게 큰 얘기죠. 그 다음에 나
크게 이제 미분해서 이거는 3 근데 생각보다 조건을 많이 주진 못했어요. 많이 못 준 거지 저 정도면. 왜냐면 역함수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돼. 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에 대한 좀 색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렸겠는데? 여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여기서 뭔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를 막 구해서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일단 이건 알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뒤에를 미분하면 주플레임 하면 3의 x제곱 플러스 1이랑 상상의 온도가 커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온도가 커요. 근데 질문.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면요. 그 역함수도 증가함수예요? 또 솔직히 1대1 대응이면 증가하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증가함수면 역함수 증가함수죠. 왜요? 왜요? 만약에 g 역함수에 플라임에 x를 했다고 쳐요. 그럼 얘는 여기가 y라고 쳐요. y면 얘가 g 플라임 x분의 1이니까 얘는 5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하죠. 맞아요. 제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만나는 점이 적은 점이야. 만나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hx를 저기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g의 역함수에 여기 써보려고 하거든요. g의 역함수가요. 제가 a가 되는 점은 하나겠죠. g의 역함수도 증가라면 얘가 되는 x가 한 개 증가하겠죠. 무조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K는 좀 이따 써먹자. 그거를 한 개로 우리가 T라고 합시다. 아니, T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의 역함수에다가 T를 넣으면 A가 되는데 T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왜? 얘도 1대1 대응일 거니까.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G에다가 A를 넣으면 T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h에다가 a를 넣으면 t를 넣으면 h에다가 t를 넣으면 f에 g의 역함수에 t가 들어가고 얘가 fa가 되면서 얘가 0이 되죠. 그럼 저 t라는 점이 hx에서 뭐라고요? 0이 되게 하는 점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와, 너무 어렵네. 애들한테. 그럼, 여기, x-1의 절대값 hx라는 거는, 얘는, 이렇게 되겠죠. 둘로 나뉠 거 아니야. 만약에, x가 t보다 크면, 증가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증가에다가 증가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 이후로는 계속 커지니까, 양수니까요. 그럼 여기는, 그냥, x-1에 hx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2에 적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hx가 나오죠. 이렇게. 자, 다시 설명해요. 자, G'을 미분했는데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함수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함수의 미분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양수면 이게 양수겠죠. 그러면 역함수도 증가해요. 증가하다 보니까 얘가 a가 되는 점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t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t를 넣으면 a가 되고 a를 넣으면 t가 될 건데, 요 함수에다가 내가 t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 t가 들어가는데 g 역함수 t가 a인데 여기다가 f를 넣으면 f가 0이니까 이 t라는 점이 ht라는 함수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왜? t를 넣었더니 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작은 것과 큰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걔가 0보다 크면 여기가 양수가 나올 거고, 여기는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는 거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유행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눈치를 까야 돼요. 아, hx, x-1이라는 유수가 있어야겠구나. 아닌가? 그래야 될 거예요. 왜요? 조금 줄일게요. 얘를 미분할 거예요. 아이씨, 쓰기 되게 어렵네. 일단 함수 잡을까? 함수가 또 없어가지고. 미분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t분의 0보다 크니까. 여기 미분하면 여기는 hx 더하기 x-1에 h 플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t보다 작을 때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hx 하고 마이너스 x-1에 h 플라임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t일 때 미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t일 때도 미분 가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tt를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 t를 넣어서 0이 돼야 되는데, 잘 봐요. 여기다가 t는 아까 뭐였어요? ht는 0이었어요. 자, 얘는 x가 t일 때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ht t-1에 h 플라임 t 얘랑 마이너스 h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에 더하기 t 마이너스 1에 h 플라임 t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ht는 0이라고요.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2에 t 마이너스 1에 h 플라임 t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t가 1이거나 또는 h 플라임 t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h 플라임 t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h 플라임 x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f 플라임의 g의 역함수의 x고, 그 다음에 g 역함수의 미분의 x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t를 넣었어요. h 플라임 t를 넣었어요. 그러면 f 플라임에 g의 역함수의 t가 들어갈 거고, g의 역함수의 미분의 t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g의 역함수의 t가 들어간, g의 역함수에 들어간 게 a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라임, g 플라임 a. 그죠? 그럼 여기가 f 플라임의 a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함수일 때의 t를 넣는데,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t일 때 한계인데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0이 아니고 g의 역함수의 미분의 t도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절대 안 되겠죠. 맞잖아. 여기 a일 때 기울기 이건데 양수인데. t일 때 0인데 거기서 0이면 꺾여야 되는데 증가를 하겠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죽어도 안 돼요. 따라서 얘가 0이려면 t가 1이어야 되는 거죠.
되세요? 와, 되게 어렵다. 이 답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T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T를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 되죠. D의 역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A가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G에다가 A 넣으면 1이 됩니다. 넣죠, 저기다가. G에 A는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A에 A 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죠. 따라서 A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또 결정이 됐죠. G의 역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0이고 G에 0이면 1이네요. 그럼 여기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네, fx를 하나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나에서 h 플라이 3이 나왔잖아요. 여기다 둘까요? 그럼 여기다가 h 플라이 3 나에서 h 플라이 3을 계산해볼까요? 3을 여기다 둘게요. 그러면 여기가 f 플라임의 g의 역함수의 3에다가 g 역함수의 2분의 3 이걸 구할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위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잘 봐요.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니까. 자, g의 역함수의 3을 우리가 k라고 하자고. k 아까 안 썼지 내가? 그러면 g에다가 k 넣으면 3이 나와야 되죠. 또 하세요. g의 k는 k의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3이에요. 여기서 k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증가한 부분이 돼요. 저 인수분해하면 k가 1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g의 역함수의 3은 1이에요.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요. 여기 식이 f 플라인의 1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요걸 풀려면 g의 역함수의 2분의 3은 g의 2분의 1분의 1이 되죠. 역함수니까 역함수의 2분의 3은 여기 보면 f1이 아니 g의 1이 3이라는 것 때문에 논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g 플라임 GX를 한 번 더 적을까요? GX가 정시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고 G 플라임 X는 3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G 플라임 1은 4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라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죠.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얘가 이거니까 이게 4분의 1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2래잖아요. 따라서 F 플라임 1이 8이 나와요. 자, 다 했어요. fx에서 a 구했거든요. fx에서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x의 x-b의 제곱인데 2분을 하면 x-b의 제곱에 2의 x의 x-b가 되고 여기다가 1을 넣어요. 1-b의 제곱에 2의 1-b를 했는데 얘가 8인 거예요. 그 b를 구하시면 fx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을 집어넣으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여기요. 여기에 요걸 찾아서 식을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미분 가능하게 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찾고 t가 1이라는 사실을 찾아서 역함수의 성질에다 계속 집어넣어서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요거 틀면 그냥 시간이 싹 따가버리네. 이러니까 뭘. 13-12-14 중간의 날이겠네. 배터리가 없어요. 네, 13-12. 자, 양수 T에 대해서 구간이 1부터 무한대예요. 이렇게 여기서 정해진 함수 fx가 이렇게 됩니다.
1보다 커야 X가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가 L 이렇게 해보고 X가 2보다 커야 같으면 마이너스 T의 적이 L, X 이렇게 되죠.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함수 GX 중에서 직선 Y는 GX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하자 나오겠습니다. 이거의 1차함수니까 기울기의 최소값을 우리가 HT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1 이상의 모든 X에 대해서 1 이상의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이거예요. X-E 이겁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HT. 그 HT가 미분 가능해요. A가 2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럴 때 H 플라임에 A의 값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범위로 가서는 LNX가 저기 되어 있는데 저기에 지금 보시면 문제 이해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얘가 1차에 1차 함수랑 fx랑 곱했고 거기에 x-1 곱했을 때 0보다 커 나왔어야 돼. 1보다 클 때. 지금 여기서도 정의된 게 1보다 클 때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키만큼 뺐잖아요. 그래서 fx를 그렸을 때 이게 뭔 얘기인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1이고요.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가 1이겠다. 네. 그러니까 f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 상황이죠. 그쵸? 곡선이니까. 근데 2보다 클 때는 저걸 t만큼 밑으로 내릴 거예요. t가 양수기 때문에. t만큼 밑으로 내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t만큼 내려서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얘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t라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밑으로 t만큼 내린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안쪽을 조금만 더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이제 y는 fx인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gx를 저기다 그릴 거야. 근데 2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x가 2보다 작죠. 이쪽은 이쪽 라인은 그렇죠? 맞아요? 여기 경계선으로. 여기는 x가 2보다 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여야 되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gx가 fx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치? 여기는 gx가 fx보다 밑에 있어야 돼. 요건 게. 그래, 얘네들이 곱해서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얘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gx가 fx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게 하는 최대 기울기의 최소값이란 말이에요. 제일 누워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돼요? 무슨 얘기죠?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y는 gx입니다. 1차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걸 설명하는,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야. 다시, 봐봐. 봐봐. 원래는 LHC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좀 더 크게 그려줄까? 좀만 더 크게 그려볼게, 선생님. 격하게. 격하게 크게 그려볼게. 격하게 크게 그려볼게. 격하게. 죽어보지 마. 여기 1이라고. 여기 1은 좀 넘어야 돼. 2에서 따라 잘라야 되니까. 한 이 정도?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원래는 좀만 더 안 들어와요. 여기가 2라고 해. 원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멈춘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프란 말이지. 내가 y는 lx인데, 쟤를 t만큼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이렇게. 이렇게 t만큼 내렸어. 그리고 여기 칠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다. 여기 없는 거야. 여기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2란 말이지. 2. 그럼 경계선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는 x가 2보다 작은 데고, 여기는 x가 2보다 커나 큰 데라고 하자고. 그럼 경계선이 여기 있으니까. 될까요?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음수란 말이야. 1보다 큰 데서. 여기서. 그러면, gx가 1차인데, 얘도 fx보다 작아야 되지. 이렇게. 두고 넣어도 돼. 여기 연결해. 여기는, 여기에 양수란 말이야. 여기는 그럼 gx가 fx보다 커야지. 근데 그 중에 길이는 가장 작은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이건 돼. 이건 돼. 봐. 예를 들어, 이거 돼. 이렇게 지나가면 다 돼. 되잖아. 밑에 있잖아. 위에 있잖아. 되잖아. 근데 그 중에 길이가 가장 작은 거니까, 요 점에서 그은, 요렇게 접선이 된다. 요거의 기울기가, 요거의 기울기가 h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내려갔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야. 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 얘기야, 그 얘기. 이 얘기야, 이 얘기. 됐죠? 그러면 이제 t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잘 봐. 무턱대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지. 어떤 기울기 저게 t값이니까. 저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된 거냐면, 1,0에서 y는 lnx -t까지의 접선을 그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 잘 봐. 내가 그림을 두 개 그릴 테니까. 하나는 이거지. 근데 하나는 t가 진짜 쬐끔만 내려온 거야. 1이고 여기가 있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비었는데 진짜 요만큼만 내렸어. 이렇게 내렸어. 그러면 접선이 아니라 얘가 제일 짧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예요? 접선은 여기 접점이 아니야. 접선은 좀 더 밑에 있는 거고, 어? 못 그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버려. 그럴 때, HT를 그럼 구한 다음에, 여기를 넣고, 계산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저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해야지. 미분해서 해야지. 봅시다. 자,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아마 2, 1-t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그죠? 여기다가 이었으니까. 요 점이랑의 기울기를 할 거냐, 저걸 할 거냐를 따져보는 얘기. 그럼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보면 되겠지.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k, ln k의 빼기 t라고 합시다. 그럼 미분하면 x분의 1은 뭐? 미분해서 x가 k일 때의 기울기니까 k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이 그게 되겠죠. y-k는 k분의 1에 아니지. y-k가 아니지. y-lnk 플러스 t는 k
k분의 1 하고 x 마이너스 k 되겠죠. 근데 얘가 어디에 지나냐면 1 콤마 0을 지난다. 이제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0을 넣어. 됐죠?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7k 플러스 t가 k분의 1의 x 마이너스 1. 되게 더럽네. 그럼 x가 제가 1이 넘어가서 k배의 1이 넘어가서 t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ln k가 되는 상황. 이렇게 되겠죠. x가 아니지. 왜 1 넣었지? 뭐 없니? x를 넣고 t를 구해야지. t가 여기 1 들어갔으니까 t가 1이 넘어가서 ln k 마이너스 플러스 k 분의 마이너스 1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기서의 접점을 정확하게 따지는 데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 대의 기울 적선이라고 생각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의 기울기를 따지면 되니까 이때 기울기는 이때의 기울기는 이게 되겠죠. 2-1분의 1-t 이렇게 되겠죠. 경계선은 어디지? 경계선을 어떻게 잡지? 경계선을 어떻게 잡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인할때 2분의 1이니까 경계선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얘와 얘의 경계가 필요하거든요. 얘 녀석과 이 녀석의 경계가 필요한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기억해봅시다. 그럼 경계가 나오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만 적어놓고요. 이게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아니지. 여기가 접점일 때를 잡아놓고 풀면 되겠네요. 요거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이거니까 여기가 접점일 때는 y'. x가 2일 때니까 얘가 2분의 1이겠죠. 그럼 좌표가 이렇게 될 거예요. y-1-t는 2분의 1에 x-t겠죠. 2-2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어디 점을 지나냐면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가 0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1이니까 2분의 1 빼기 1. 그래서 t가 2분의 1일 때네.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일 때가 딱 적으니까 2분의 1보다 더 내려오면 이걸 기억하고 2분의 1보다 더 크게, 아니, 작으면 이 위에 있을 테니까 요걸로 가고. 기울기가. 그죠? 기울기가 요걸로 가고. 무슨 얘기죠? 자, 여기 2일 때. 여기가 딱 2일 때의 접점이 요거니까 그때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딱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얘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얘가 조금만 더 올라가서 여기만 있어도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2분의 1보다 t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작게 내려오면 아씨 되게 더럽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2예요.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야. 여기가 1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 1에서
여기보다 작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점에서 내려갔을 때는 이게 접하는 선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접으니까 이게 2분의 1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걸 구하고서도 판이 부족하다. 잠깐만. 사이즈를 좀 넓혀봅시다. 잘 굴려놓을게. 안 되면 아파트 지워야지. 이거 봐. 노출면 시간이 잘 안 돼. 이렇게 되면, 자, ACT가 이게 되겠죠. 만약에 T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의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겠죠. 자, 그리고 T가 만약에 어디까지 내려갔니? 어디까지 내려갔었니? 범위가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T가 그냥 2분의 1보다 크면 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k분의 1이 되는데 그 기울기를 계산하면 t에 대해서 딱 떨어지지 않는데 안 떨어지잖아. 케이블 A 답인데 케이블 A 답인데 여기가 이제 뭐가 하나씩 돌아가겠죠. 여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 경우에서의 기울기를 ACT 할 때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HT가 얘거든요. 그쵸? 그 상황은 HT가 K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식을 그냥 여기 잡으면 T는 이게 되겠죠. 이렇게 놓읍시다. LN은 HT분의 1 더하기 HT 빼기 1 이렇게 잡으시나? 얘가 T라고 이렇게 하고 못 잡아요. 식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를 어차피 미분해서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H 플라인 T라고 해.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범위에서는 여기 0이죠. 상수니까. 그죠? 근데 여기 T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요게 미분하면 되죠. 요게 미분하세요. T, 이거를 T에 대해서 얘가 얘인데 와씨 되게 더럽네. 얘를 미분하면 여기 밑으로 갖고 올게요. 1은 요걸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ln에 ht라고 하면 요게 ln이니까 마이너스 ht 분의 h'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h't가 되죠. 어렵네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K잖아요. 마이너스 K. 그냥 둘까요? 이 상태로 둘게요.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A를 넣었을 때 얘가 나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네. 어떻게 저게 나오는 거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구했거든요. 얘는 구했는데 H 플라인 A를 구하는 게 여기다가 A를 넣죠. 어차피 HA가 2분의 1이면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A.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으면 1은 마이너스 HA분의 H 플라인 A 더하기 H 플라인 A가 되겠죠.
선생님 잠깐 위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서 h 플라임 a를 묶을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h a 분의 1이 되고 1이에요. 자, 미안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h 플라임 a는. 자, 여기다가 얘를 넣을게요. h a 분의 1이니까 h a 분의 1이니까 저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1 빼기 2 풀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반대니까 빼기, 얘가 1이. 따라서 h 플라임 a는 이걸 빼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나오나? 답이 있어? 있네요. 우리가 구하는 답에서 얘는 h 플라임 2분의 2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h 플라임 2분의 2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만 그럼 여기잖아 내가 또 계산 잘못했니?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향해서의 기울기는 여기 아니죠. 이거죠. 미안해요. 여기가 2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T겠죠.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죠. 여기는 2, 1 마이너스 2분의 1의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이게 맞죠. 그럼 여기 미분하면 여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곱하기 얘는 이거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2제곱하기 1분의 1. 답이 네, 4번입니다.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 중간에 계산 실수를 조금 했죠? 여기에 여기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경계선으로 이쪽일 때는 얘가 나와야 되고 이쪽일 때는 얘가 나와야 돼. 그런 다음에 저 경계선에서 여기가 그냥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점이 딱 이 점이 될 때를 구해서 그 기준이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2분의 1 작을 때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인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2분의 1보다 클 때는 요게 기울기가 되니까 적선의 방정식 구해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가 되게 어렵죠. 여기서 HT가 안 나와요.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미분을 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와 FA와 HA와 H 플라임 A의 관계식으로 F 플라임 A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적선을 따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경계를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경계별로의 함수에서 미분 값을 따로 구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여기가 너무 어렵죠. 꽤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이렇게 세 문제 나오면 두 개 나오구나.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주고 이거 뒤에도 더 풀었으면 나중에 질문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정리하고 있어. 선생님 프린트가 있어서 프린트를 좀 줄게요.
정리해서 쌤한테 연락 좀 해줘. 뭐 프린트 받아야 된다. 잠깐만 내가 갖다 놓으니까. 접근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가야 되거든. 이거 닫지. 아니면 안 풀 거야? 안 풀도 아닌데. 풀어와. 아니면 정면 밑으로 내려와. 내려오면 바로 줄게. 문제집. 거기에도 모르는 문제 있어.